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웬디 씨는 뭐 봄인가봐가 네. 간간이 계속 신청곡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봄에는 늘 와요. 에릭남하고 한 그 곡이 늘 와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존 레전드와 작년이었나? 네, 웬디 씨가 맞아요, 또 맞아요. 너무 좋은 곡을 또 불러서 네, 네. 예, 혹시 콜라보 또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음악 작업? 저는 약간 좀 대선배님들과 네. 함께 네. 슬기 씨가 김현철 씨하고 네. 했는데 그거를 그 모습을 보고 부러울 수 있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웠어요. 슬기 씨가. 아니,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네. 곡도 너무 아름답고 곡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네. 저는 약간 슬기가 다시 그거를 뭔가 네. 다시 했으면 좋겠을 것처럼. 아, Tonight is the night 네. 그거. 네. 그거를 저는 두 분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김현철 씨 파트 남자 킨 때 됩니까, 웬디 씨? 아니면 어떻게 이거 파트를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되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웬디 씨가 워낙 고음이라 그럼 파트를 또 바꿔야 저는 또 저음을 잘하거든요. 김현철 씨 파트를 슬기 씨가 하고 그럼 웬디 씨가 슬기 씨 파트로 가야 되겠네. 그거 한번 하면 좋다. 한번 해줘요. 나중에 두 분이 콜라보 약속. 약속. 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다 잘 보고 있어요. 슬기 씨도 자이언티가 나왔을 때 우리 슬기 씨하고 녹음한 얘기를 또 여기서 한 5분 정도 했어요. 엄청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콜라보 혹시 해보고 싶은 분 계세요? 아, 저도 진짜 저는 저랑 그냥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여러분 거절이 없습니다. 우리 슬기 씨는 거절 네. 없으니까 네. 다양한 장르에서 네. 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떤 장르든 혹시 예리 씨 같이 작업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뭐 곡 작업이가 이런 거. 아, 저 있어요. 네. 저 샘킴 씨를 제가 원래 오래된 팬이라서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별그램이라고 그랬나? 네. 네. 개설했는데 네. 저를 팔로우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메시지 짧게 하나 남겨주세요. 저도 마팔 눌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소심하게 마팔 누르지 말고 오늘 방송에 메시지 하나 같이 곡 작업 하고 싶다고. 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예리입니다. 저 혹시 그 정말 팬입니다. 노래 정말 잘 듣고 있고요. 혹시 나중에 작업할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리 씨는 예전부터 아이유 씨도 그 기타 이런 거 좋아하고 생김도 기타 그러니까 어쿠스틱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언젠가 저는 명곡이 탄생할 거라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